안녕하세요. 내 집 정원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미동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춘희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들어와 있고요. 주차도 1층에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자주식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테라스 세대가 너무 잘 나왔어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위치도 좋지만 지금 안쪽으로도 옵션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옵션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도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구조 살펴보실게요. 내 집 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출발해 볼게요.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정면으로 보시면 허리선만 잘 들어가 있는 대형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 띠용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보시면 반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실내화 놓고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거에서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문 열어보면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에어컨 실외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소음나는 공간이 전실 쪽에 있기 때문에 집 내부에서는 소음이 전혀 안 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참 너무 좋고요. 그리고 중문은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집이 또 참 좋은 게 전실 공간에서 안에 구조가 안 보이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도 아톨과 아톨 간격 사이가 3600 이상 정도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거실이고요. 아톨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TV 소파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십니다. 천장 보시면 오믈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무드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에어컨 자리랑 그 옆에 공기순환기 자리인데 지금은 제품이 안 들어가 있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앞쪽으로 샤시창 크게 나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 테라스가 크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 드릴게요. 바닥은 거실과 주방은 광폭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단차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우드톤으로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있고요. 냉장고 3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밑에 쪽 보시면 식기 세척기 자리예요. 이것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광파 오븐 레인지도 옵션으로 드릴 거고요. 옵션 진짜 많죠? 그리고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주방이 좁지 않고 정말 실용적인 주방으로 잘 꾸며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로 보시면 되시고요. 수전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역시나 제품이 없지만 세탁기랑 건조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문 닫아 놓으시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가려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방도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 안쪽에 되어 있는 구조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방 사이즈도 넓직해요. 약간의 직사각형이고요. 한쪽 면은 4m 정도 나오고요. 한쪽 면은 3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예정이고요. 창도 크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요.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부부욕실도 사이즈 너무 넓어요. 웬만한 메인 욕실만큼의 사이즈 나왔고요. 해바라기 수전까지 들어가 있고요. 유리 파티션 되어 있고 밑에 쪽에 단차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시 건식 나눠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게 잘 빠졌죠? 서재 공간이나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 보실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너무 잘 나왔고요. 여기 공부방으로 하셔도 좋으시고요. 애기들 놀이방으로 하셔도 좋으시고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피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잘 빠져있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무거운 짐보다는 가벼운 짐으로 보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메인 욕실 가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밑에 단차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수납 공간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안방이랑 여기 메인 욕실 다 비데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것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테라스로 나가 보실게요. 테라스가 정말 넓죠? 진짜 이렇게 넓은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여기 벽 쪽으로 저 끝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콘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하시는 거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담도 정말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여기 뭐 반려동물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 여름에 여기에다 풀장 만들어 놓고 이제 물놀이 하셔도 좋으시고 겨울에는 여기 눈 쌓이면 눈싸움 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넓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아파트 세대에서 이렇게 넓은 테라스는 지금 단 두 세대에 남았습니다. 두 분 선착순으로 모실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